즐거운 추석 연휴. 서울 도심 곳곳에서도 한가위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이곳은 서울 어린이 대공원. 대공원의 너른마당 앞에 자리를 깔고 앉은 아이들은 민속놀이 즐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윷놀이가 제일 재밌는데, 왜냐면은 윷놀이 할 때 제가 계속 이겼다 졌다 하니까 재밌어요. 제기차기하고 팽이치기하고 재밌었고 신났어요. 할아버지가 팽이를 힘차게 돌려주면 아이는 팽이가 멈추지 않게 열심히 팽이치기를 합니다. 품족 뭐 다 이렇게 이제 함께 가족이 모여서 가지고 오천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서 예 나왔습니다. 오늘 손주들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하나 둘 그렇지. 가장 인기 있는 민속놀이는 투호입니다. 좁은 항아리 입구 안에 화살을 넣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은데요. 하지만 화살을 잡은 아이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아이들보다 더 신이 나는 건 바로 어른들. 오랜만에 즐기는 놀이에 얼굴에는 웃음이 만연합니다. 애 엄마들은 전부 치고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좀 그 애들을 좀 놀게 해주려고 어린이대공원에 집 근처 그래서 같이 나왔어요. 명절 때 가끔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해보긴 하는데 그 평상시에 연습을 안 해서 안 들어가네요. 근데 재밌긴 해요. 이 밖에 디딜방아, 맷돌, 절구질 등 다양한 전통생활용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추석 전통놀이를 좀 더 박진감 있게 즐기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서로 힘을 모아 임무를 수행해 나가며 민속놀이를 즐기는 건데요. 1단계 성공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고 1단계를 성공해야 2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보름달에게 빌 소원이 적힌 종이를 산수유나무에 매달고 나면 본격적인 임무가 시작됩니다. 제 소원은 아빠가 빨리 한국으로 오면 좋겠다라고 썼습니다. 아빠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보고 싶어서 첫 번째는 제기 경기. 재빠르게 제기를 만든 후 가족이 합심해 제기차기를 성공해야 합니다. 마음은 급하고 몸은 따라주지 않아 실패를 거듭하는데요. 임무에 성공한 가족은 성공의 기쁨을 한껏 맛봅니다. 제기차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연습 때는 4개나 했는데 실천에는 하나밖에 못해서 정말 아쉬웠어요. 가족 협동심을 발휘해 투호놀이까지 성공한 가족에겐 작은 복주머니가 주어집니다. 가족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나만의 복주머니를 만드는데요. 복주머니를 그렸는데 이게 제일 재밌어요. 사촌 동생이랑 같이 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제기차기도 하고 제기도 만들고 무척 재밌었어요. 올해 추석엔 아빠가 없거든요. 외국 가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집에 있기 그래서 그냥 야외로 나오려고 그래서 좀 즐겁게 보내고 싶어서. 아이들은 정말 신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추석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흥겨운 잔치판. 명절의 풍성함을 만끽한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TBS 리포트입니다.